여기 그리고 거기 목욕탕 근처 아닙니다. 목욕탕은 저기고요. 여기까지는 아직 제 포항대성호 그 나와버립니다. 포항대성호 나와버립니다. 아직 여기 목욕탕 근처 안 왔어요. 여기가 목욕탕 근처라고 지금 이 근본도 없는 놈 딴 동네 와서 이 그지 같은 놈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저는 근본이 있는 놈이다. 포항대성호인데 포항대성호인데 포항에서 잡아야지 안 그러겠습니까? 제가 자존심은 지키는 성격이거든요. 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붙으면요 싸움 나기 전에 사과를 하고 아니면 도망가는 성격입니다. 그렇게 자존심을 지키죠. 오케이 대놓고 막 찍히던데요. 35m 아예 그냥 있잖아요. 나 잡아 잡수세요 하면서 찍히던데요. 완벽했습니다. 어구 완벽하고요. 자 신형이 바로 드러나죠. 지금 15번에 노가다를 시켰는데 15번 중에서요 드디어 한 번 입질 받았습니다. 이거는요 바로 선장이 엄청나게 거의 16번에 한 번은 입질을 받는다는 엄청난 확률 아니겠습니까? 16번 노가다 하면 아 잡히구나 이거 엄청난 신용이죠. 16번 만에 성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와 16번 중에 한 번은 입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확률. 이게 바로 경력이 좀 되는 선장을 타면 이런 혜택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. 16번만 노가다를 팔과 어깨를 손목 그 모든 그 연골 조직을 녹이면서 있잖아요. 16번의 그 슈퍼 노가다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. 등 타면 돼요. 뒤로 빠지면 이렇게 오케이. 야 이거 참치 아이가 참치. 야 이거 배 한 바퀴 돈다는 건 참치인데. 야. 자. 힘을 안 써. 계속 벌칙을 써. 근데 참치는 옆으로 째던데 밑으로 째는 참치 본 적을 없거든요. 근데 애가 안 털고 네. 계속 벌칙이 있어. 진짜요? 혹시 허리 걸린 거 아닌가? 와 일단은 참치는 좀 파이팅 넘치던데 이게 뭘까? 물속에 있는 애들 진짜 크다. 와 이거 옆구리 걸린 줄 알았어. 와 잠깐만 이거 털리겠다. 잠깐만 살 찌진. 와 털. 와 체육권 잘해요. 체육권. 와 이거. 와 오 라인 터졌다. 여기서 와 절단 났다. 와 절. 야 큰일인데 요거 더 먹겠는데. 와 절단 났다. 지금 보이죠? 이 정도 등치 계신 분들은요 고등학교 때 이게 리치가 하도 길어서 웬만하면요 누구한테도 거의 안 맞는 리치 길이거든요. 발차기 한 방만 해도 거의 살짝. 와 이런 분 보기 놓치면 얻어맞는데 이거 절단 났네 진짜. 와, 저는요 사람을 봐가면서 찍어주거든요. 좀 등치 있는 분들은요 최대한 머리 쪽 찍어줍니다. 배때기 찍으면요 또 이제 입으로 막 욕하거든요. 소리는 안 나지만 개새끼 왜 배때기 찍었어 이러면서 있잖아요. 음성은 안 들리지만 오. 자 포항대성호 타시고요. 포항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. 자 포항대성호 타시고 포항에서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 포항 앞바다죠. 잠깐만 오 고기 힘 하나도 안 빠졌다. 사장님 이게 초고수 이제 초고수에서 미친개이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. 초고수들보다 10배나 더 잘 잡는 분들 그런 분들 출증에 랭딩 하다가 터지지 않습니다. 잠깐만 형님 지금 잠깐만 로드를 안 아끼는 이 로드를 이렇게 안 아끼는 드롭봉 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? 엄청나게 많이 잡힐 때 있잖아요. 어차피 선장이 오는 시간은 늦거든요. 근데 빨리 떠들지고 또 잡지만 선장을 기다리다가는 연타가 안 될 때 이거는 엄청난 초고수들의 손버릇입니다. 드롭봉은 기본이죠. 초고수들은요 계속 입질 받거든요. 그때 계속 입질 받을 때 선장이 와서 계속 먼저 떨치질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. 이게 바로 초고수의 향기입니다. 저는 알 수 있습니다. 저는 느낄 수가 있죠. 이 고인분들의 특징입니다. 어차피 선장은요 저 사람 하루 종일 잡으니까 못 잡던 사람을 떨치질 해주러 가지 잘 랜딩 예. 오케이 아, 포항 앞바다 대성호에서 포항 앞바다. 자 여기는 포항 앞바다입니다.
자, 포항에서 보면 포항이 있지. 어디 있습니까? 자, 잠깐만요. 와, 씨, 이거 드롭봉 안 되겠는데? 잠깐만. 와, 씨. 잠깐만. 같이 들어오세요. 어설픈데 거기가. 제가 방금 그거 자동, 그거 스킬 쓴 거 알죠? 랜딩 중. 드롭봉 되겠어요? 자, 바다 룸클럽의 최원식 교수님. 자, 옛날에 그 야구부에서 그 신던 양말을 오늘 신고 왔습니다. 야구부에서 신던 양말이에요. 드롭봉 된다고요? 오, 작살 하죠? 저도 좀 콜라 채워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진짜요. 오! 방금 딱 그거 했어요. 선장은 미치도록 망하게 해주고 싶은데. 손맛은 받고, 어차피 죽동시장에 대삼촌은 있고, 선장은 절대 망하게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. 내 사진은 못 찍게 하겠다, 그 모습이. 야, 랜딩 좀. 랜딩. 이야. 자, 테일워크 로드. 테일워크 12만원. 11만원. 자, 테일워크 스택, 바다로 클럽의 경주방울. 김동진 조사. 랜딩입니다. 테일워크 로드. 오케이, 이야. 야, 테일워크 로드, 테일워크 리. 테일워크 대상치. 아, 오, 오케이.